현대자치단체 사호 여러분, 대한민국 나잔치기 명장 384호 임충입니다. 나잔치기는 빛이고요,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에 나는 조개껍질 자연과 산에서 나는 오칠리 자연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 나잔치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잔치기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26가지 공장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디자인을 전부 하죠. 디자인 나오면은 기물을 짜죠. 이제 목수들한테 기물을 짜와서 빼받쳐서 칠해서 삼배를 바르죠. 마지막 칠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칠을 7번, 9번 하죠. 그런데 마지막 그 칠이 잘 되지 않으면 함정 없어요. 10번도 되고 12번도 되고 15번 되고.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칠에 대한 것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또 명장이 되면 우리가 각교에 가서 봉사식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줘요, 학생들. 제가 중고등학교 진로 체험을 많이 다녔죠. 그 다니면서 이게 얘기를 한 걸 해갖고는 된 게 아니갖고 우리 현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학생들이 더 와닿겠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특강도 하면서 우리 전통 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널리 홍보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적게는 목걸이서부터 팔찌, 보소감, 커플 반지 상자, 다양하게 해서 한 10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나잔치기를 좀 더 깊이 알고 더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 유산을 더 전통을 꼭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 사람을 달리고 싶어서 이제는 더 꾸준하게 열심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저희 딸 둘이랑 같이 해서 총 네 가족이서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롱들은 되게 많이 봤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는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체험해보고 실제로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재밌었습니다. 이거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아내랑 아이랑 저희 어머니랑 같이 체험하러 왔어요.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고요. 예쁘다는 거 새삼 다시 느꼈어요. 예뻐요. 우리나라 이제 명장님께서 만드신 걸 손수 보니까 한땀 한땀 만드시는 거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거, 그리고 정말 더 널리 널리 사람들이 알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개 껍데기로 만든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얇게 가공이 돼서 하나하나 붙이는데 너무 쉽게 깨지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깨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림들을 이쁘게 만들 수 있었는가. 괜히 장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 참여했는데 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매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 총 출동을 했고요. 4명이 왔고 저랑 와이프랑 4학년짜리 아들이랑 7살짜리 딸아이랑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저희 아들이 만든 건데요. 꽃병에 이제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데 나비들이 날아오는 것들을 표현을 했고, 요거는 이제 나름 와이프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섬세하게 만들었는데 인천대교 그렇게 예시를 주셨는데 이거 와이프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엄청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10점 만점에 11점 드리고 싶고요.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방 체험이라고 해서 너무 좋았고, 하면서 또 얘기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오늘 현대 제철 가족분들을 하고 이제 체험을 해보니 너무 뜻깊고요. 너무 잘하세요. 보니까 제가 봐도 깜짝 놀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감탄했는데, 오늘 정말 이런 좋은 시간을 말해준 현대 제철 사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건 나눠치기 함께!